안녕하세요. 구피맘 채널의 구피맘입니다. 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어제 아크릴 왕 만들어서 저희 네모구피 단독 왕으로 입술을 좀 시켰는데 지금 하루차 지났잖아요. 적응을 잘한것 같고요. 그런데 조금 편하게 있으라고 편편한 도로 제가 좀 넣어줬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잘 자고 있었고 이쪽은 제가 산란 케이지 안에 있었던 긴 제가 맥반석 침대라고 표현했던 그 돌인데 이쪽은 이쪽에서는 안 자고 저 안쪽에서 보니까 자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그런 모습 보면은 굉장히 좀 평온하게 보이고 평화롭게 보이고 귀엽기도 하고 그렇죠. 어쨌든 지금 만삭인데 출산을 앞둔 그런 뭐 징후들은 보이지 않고요. 왜냐하면은 저는 타이밍 포착할 때 조금 벽을 타고 오르내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그런 모습들 좀 보이면은 치료를 받는 경우를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모급비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진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저 성우기 때문에 배가 더 불러져야 더 빵빵하게 불러져야 나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뭐 치어는 태어나긴 하겠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태어나게 되면은 유어가 되고 그다음에 준성어 되고 하는 그 과정을 모피가 살아 있다면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제가 한번 쭉 지켜보면서 요 관련 영상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요. 옆에는 F3 구피들인데 지금 수컷들만 지금 넣어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흩어지기보다는 좀벽 쪽으로 어안가 쪽으로 계속 이렇게 쏠려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또 다행히 가운데로 좀 많이 퍼져 있네요. 제가 블루 다이아몬드 개체들을 짝짓기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종구피로 많이 썼기 때문에 블루 다이아몬드 푸른 색깔이 굉장히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선셋 프레임, 오렌지 선셋 프레임. 오렌지 선셋 프레임 같은 경우는 지금 아빠들처럼 델타 꼬리가 크게 나온 애들은 없고요. 예, 제가 교배를 했던 암컷들은 아빠는 오렌지 선셋 브레임 넓은 델타 테일이라 하더라도 엄마 쪽이 그냥 일반적인 라운드형 테일이고 그래서 그런 건지 지금 오렌지 선셋 브레임으로 태어난 애들은 지금 종으로 써는 F2구피처럼 그렇게 꼬리가 넓게 펼쳐지는 델타형 꼬리는 아닌데 아직은 확실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좀더 자라봐야 알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꼬리 발달은 아직까지 크게 많이 된건 아닌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정성을 들인 만큼 태어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네, 내일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